영광의 박수 m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a 절말씀부터 a 절까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둠에 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느니라. 아멘. 축복을 선하게스나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사를 선교사입니다. 여호와께 생하신 일을 보십시다. 강여화소행의시 어, 땅 끝까지 복음 증거되어지는 그날까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지, 지금이 지금이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이역사들 예배를 통하고 체험하는 축복의 시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이 역사들을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체험하는 축복되기니다 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 우리가 어, 최선을 다하자라는 말들도 합니다. 아또 열심히 하자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또 노력하고 몸부림치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对. 그런데 중요한 방향을 놓쳐버리면 오히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또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다시如果과초대교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들이 열심, 노력, 최선을 다하자 이런 단어들을 좋아합니다. 我们喜欢热心、努力、拼命、奋斗这样的单词。 바리새인들이 마찬가지로 그 단어들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当然，法利赛人也喜欢这些单词。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역사 속에 그의 후대들은 유리 방황하는 것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因为错失了神的方向所以我可以看到他们的后代在流离彷徨当中 근데 초대 교회는 무엇이었습니까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고요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초대 교회였습니다여러분잘 아시듯이 초대 교회 성도들은 배경이 없습니다거의 어부 출신인 무식한 사람들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로마를 살렸습니다. 虽然如此，但是他们却救活了罗马。 차이가 어디 있었습니까? 차이在哪里？ 열심 노력 최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에요.他们不是热心努力拼命奋斗。 하나님 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걸 알고 그 속에 들어가고 그게 방향 맞추면은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엄청난 응답과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就 여러분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 그에 방향 맞추고 나가는데 응답이 없다.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laughs> 并不是没有应允 하나님의 주된 사역을 알고 거기에 내 자신이 들어갔다. 결국은 지금은 아닌 것같지만 나중에 보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도시공我们进入其中现在好像没有但是不是的后来我们的人生会蒙到非常惊人的工에서 이러되는가 싶은 생각 있을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주된 사역 하나님 원하신 곳에 여러방향있다면 두고두고 여러분에게 증거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의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 무엇인우리에말씀하 오늘 본문주고입니다리에를리하십니다오3절에망하는자들에게복음이가다고말했을까요 그 반대로 말하면 고운 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은 복음을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한说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什么呢?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음이고요. 우리就是인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의과거 현재, 래의문제 해결, 것이복 그리스도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이 복음이죠. 이주도 그래서 오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증거해야 된다 말씀했어요. 所以,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 복음을 알고 누려야 되는 것이죠就是首先才可以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단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들에 우리의 귀가 익숙해요人 익숙해요. 세상 이런저런 여론에 우리의 귀가 익숙해요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들의 말에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진짜 바인데 하나님의 말씀은안 믿어요. 神的 이게 사단에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젖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오늘 믿어지는 귀한 축복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는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그러면 축복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순간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으로 본다면은 그문제가 해결되어도 좋고 해결 안 되어도 좋습니다. <목소리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因基督已解了一切基督面的人已利的그래서 문제 해결되고 안 되고 그게 상관없어요解否有문제 <목소리도> 해결 안 되면 신앙생활 안할겁니까해결되는 <목소리도>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解在神的手中내 <목소리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不是我自己해결되든안 <목소리도> 되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은 내게 있는 문제와 불신함 가지고 원망하고 그 속에 절대 못 빠져 나오게 됩니다. 매우 그획신의时候就陷入中리서 분명히 말씀 확신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모든 문제 해결이고 모든 축복의 회복입니다. 후에는 이제 우리의 해결이 이 체의 회복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와 동재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자입니다 용예 그리스도가님은 이제 용유를 이체.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好像是是富有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리스도 알고 있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就是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왕 제사장 선지자로 기름부음 받아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원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사단의 근세를 깨뜨리셨고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지옥 하는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我们的过去现在未来的问题全部都解决了그게복음이에요그 복음을 내가 누리는 것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라말享受这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누리지 말고 구원만 누리면 됩니다 많은 사람 돈을 누려요권력을누려요세상의 배경들을 누리고요세상에서 그 나름대로 얻은 지식들을 누립니다데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중한 축복이 있다면은.

여러분 세상 앞에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신자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능가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위의 것으로 말미암아 땅의 것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축복이에요. 성삼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에. 보자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축복에. 그게 구원의 축복에. 그 능력으로 나야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 빠진 자들을 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듣고 끝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듣고 끝내니까 자꾸 다른 데서 원인을 찾고 답을 찾으려고 해요. 이为누구 때문에 안 된다? 아 무엇 무엇 때문에 시... 안된다전부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여러분 <laughs> 정말로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찾아내어서 누리기를 바랍니다아는 만큼 누리게 되있고요누리는 만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되어지게 되있어요 <laughs> 정말로 구원의 축복을 찾아 누리면은 우리가 열심히 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나오게 돼 있고요. <목소리> 열심을 내릴 수 있는 힘도 구원의 축복 속에 주시게 돼 있고요. <목소리> 무엇을 향해서 도전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나오게 돼 있는 것이죠. <목소리> 그래서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것이다. 하죠. <목소리>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누릴수록 결국은 모든 것의 한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세주지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신앙활의 가장 걸림돌이 있다면은 결국 세상의 결론인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中如果有的就是因面上的限왜 자꾸 한계가 니까왜总是面限왜 우리의 삶이 자꾸 막막해집니까? 为什么茫然呢 복음 못 누리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나도 모르 그게 내 뼈속 깊이, 영혼 깊숙한 곳에 체질되어 있어不 그래서 결국은 복음의 축복 구원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结果就여 사단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도록 복음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그 누구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했是니까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 복음인데 우리조차도 이 복음의 비밀을 알리지 고누 못한다면 우리도 쏟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가리고 복음을 빼앗아 가는 그 속에 우리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 사단의 역사가 뭐냐? 복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讲什사단做的事什就是人在昏迷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으로 주신 복음을 알고 누리는 우리 하나계 모든 성도들 되결을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 뭔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체질 되었어. 그 체질대로 살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을 알고 누리는 그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 가면 갈수록 여러분도 모르는 많은 열매들이 여러분 지나온 걸음걸음 걸음 속에.

흑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신 부분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함이 이 땅을 덮고 있었어. 创世记一章二节的话语说黑暗空虚混沌遮盖大地. 그게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신 것이죠. 인간이 타락하고 저주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신 거예요. 즉 그时候 성 4장 13장 15절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빛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타락한 하나님을 떠나 가지고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 가인이 살해했습니다. 가인, 살인, 가인, 살인. 살인 사건을 일으킨 것이죠. 지구상 최초의 살인 사건을 가인이 일으켰어요. 그초의그 저. 저주 받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위해서 표를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中的 살인한 사람은 맞아 죽어야 합니다. 살인 근데 사람들이 가인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습니다. 人有法그一 <laughs>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신 것이죠. 저주받아 마땅할 우리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照얼마나 우리가 다쳐 있고 답답한 십년 가운데 살아갑니까中강박한 십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입니다我们근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 주신 것입니다不不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这就是最大的祝福. 이것이 최고의 사랑인 줄믿으시길바랍니다절에 말씀하고 있죠어두운빛이라 빛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말씀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축복입니까데 악한 사단은 어떻게 이 사실 모르

什么意思呢?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 주신 것입니다. 就是发出了基督的光. 성경 전체가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회감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하늘이 비춰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中照下了的光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놓고 한번 십시다 우리 인생이 우리도 원치 않는 운명 가운데 붙잡혀 있 우리 인생이 우리当中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운명 가운데 딱 잡혀 있어. 所有도 마귀에 소속돼 가지고요。 우상숭배합니다 우상숭배하면 할수록 정신 문제와 육신의 문제가 오게 돼있어拜그리고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 가게 됩니다의最去地 그게 내 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됩니다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어에서 저주이죠. 모이면이주 이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中 우리가 그게 빠져나왔지만은 우리도 모르게 그게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스타일을 보면 나도 모르게 불신자 상태 속에 있던 그 영향들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요. 所以我们看我们的人生，不知不觉在不幸的状态当中受这个影响过人生. 힘드니까 사단에게 시달리고요. 정신적인, 육신적인 어려움들 갖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 현장에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불신자에게는 운명이 저주이지만은 우리에게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우리에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그 모든 어려움들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주어서 어렵게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영혼 속에 심정 속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신 하나님께 그 속에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2019년 10월 1일 11시 12분 10시 1분 17시 18분 18시 19분 18시 19분 18시 19분 18시 19분 1 8시시분시분시시 愿各位相信这是基督向你们发出光的时间。매일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는시간시간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영혼 안에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照사단이 이것을 가리고 모르게 하고 혼미케 합니다그리고 예배 시간에 면은 멍하니 딴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所以有的时候악한 사단은 어떻게 하니 자꾸 그리스도의 빛의 역사들을 모르게 하고 가리도록 만듭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신愿现在在我们的心灵里面，我们的灵魂当中去照出基督的光。 여러분은 심령과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담겨지고 그리스도가 뿌리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고 아멘 할때 그때 나야에 그리스도의 빛이 뿌리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基督面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그리스도의 빛이 날마다 비추는 이촛불을 한 순간 한 순간 이 사실 누리지 못한 나도 모르게 흑암 가운데 빠져들게 돼 있어. 그래, 흑암 속이 아니면도 불구하고 흑암 가운데 빠져들어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모든 삶에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됨을 보게. 돼.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다는 거예요就是因我我福音而被建立起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신의 신의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워지게 될 때에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산업과 여러분 가정들 살아나게 돼있어요你们每一个人因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어두운 가운데 그를 대해 빛이 비추어진 한 사람 그한 사람만 일어나도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 하나님 나를 복음으로 세우는, 세우시는 시간이구나 각오하십니다. 아이이나이 <목일>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당이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의 깊숙한 곳에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나를 복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이이 그걸 못 보니까 그 영적 문제에 묶여 가지고 거기에 시달리고 거기에 고 인생을 살아가요.

나면서 못본 맹인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물었습니다.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된 이것이 자기의 죄냐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물었어. 他就是瞎的是他自己的罪是父母的罪呢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자기의 죄도 아니다。 不是他自己的罪。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不是父母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복음으로 세워나가시는 방법입니다. 와面 정말로 신앙이 있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한中神 여러분 문제 있으면은 처음에는 왜 내게 이런 문제 있을까 원망하다가 결국은 신앙인이라면은 하나님에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은 그게 뭐냐면은 그게 뭐냐면은 그게 뭐냐면은 그게 뭐냐면은 그에 뭐냐면은 그게 뭐냐면은 그게 뭐냐면때 그게 뭐냐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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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뭐냐면은 그게 뭐냐어은 그게 뭐냐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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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이 그름들이 그들을 묶었습니까? 안에 오히려 그것이 발판 돼 가지고 세계 왕들을 움직이는 귀족한 사람들이 되었을 것을 보게 됩니다요셉은 고난 하고 감옥 갔습니다그게 빠지거나 그게 묶이지 않았어于 오히려 복음 속으로 들어갔게 된겁니다 어느 날 요셉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날, 하나님은 그를 정거로 세우셔서 총리자리에 딱 세우신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복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많은 세월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나 러 그게 묵기지 않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망자의 삶인데 시편 23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말씀했니我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그 아리로 다있스도망자의 삶인데 그리스도 복음 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정말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길길을 주의 이을 축원합니다. 주과 정말로 복음 속에 들어가면은 그 속에 세워진다면 하나님은 모든 문들을 다여시게되습니다 <목소리> 복음을 알고 발견하고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문제통해서 나를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이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러면그 모든 문들을 닫혀진 모든 문들을 하나님 여게에어 있습니다. 모든 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찾아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하去다 부인 입부인面 모든 상황은 다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100%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더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을 복음 찾는 기회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슨 방법일까요? 복음을 비추는 방법이고 복음 앞에 나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시간표 되면 그때는 어떤 형태든지 반드시 모든 것들이 연결해서 응답으로 오게 된다는 라 겁니다 당장 기도해서 응답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통한 기도는 쌓이게 돼 있어요 나중에 어떤 형태로도 결국 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여러분의 가장 선하게 응답으로 오게 돼 있어요. 한 가지 복음 아닌 기준만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뭔가 체험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지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부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목> 많이 본 것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내게 있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복음이 들려지지 않게 한다면 은 빨리 정리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복음 없이 체험한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엉터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복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그 복음을 발견한 것을 끝내지 마시고 그 복음을 알고 누리는 속에 들가기를바랍니다愿各位不仅是发现福音而是에够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주된 하나님의 가장 주된 사역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선교 세계 복음의 은약을 가지고 나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신 그그분께서 그 지금도 우리의 모든 이삼십 나라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在我们里面发出基督光的那位神，像的二三十国家全部在发出基督的光。 우리가 그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如果我们在这其中的话，谁会负责我们的一切？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어를 구하라. 그신 그의 나라와 그의 어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是在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말씀하시니那 정말로 여러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비추어지는 그런 축복의 께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가장 주된 사익인 기중한 사역 빛을 비추는 축복 속에 우리가 그 속에 있고 그 속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주의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을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